김포와 부산도 굉장히 치열하게 따라붙고 있는 상황인데 뭐 현재는 경주와 화성이 1위와 2위 화성 FC 박성민 골키퍼, 박재환, 심우연, 최영훈, 조영진, 장효우, 황진산, 김도형, 서정진, 조동건, 심재혁이 선발 출전합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정규진 골키퍼, 가소련, 안지호, 황지웅, 손경환, 김영남, 조우진, 김재민, 김영욱, 정태훈, 공다휘가 먼저 나섭니다. 네, 시간을 체크하면서 휘슬 불었습니다. 양팀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이 화성FC, 화면 오른쪽이 경주한수원축구단입니다. 이 이상으로 라인을 올렸을 때 사실은 경주가 뒷공간에 공간을 좀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경기를 경기 시작하자마자 또 해프닝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엔 박성민 골키퍼가 너무나도 큰 실수를 한번 보여줬는데 네. 사실은 이런 장면이 초반부터 근데 심우현 선수의 실수였죠. 네. 네. 이런 장면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심우현 선수가 하면서 좀 김재민 선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이번에는 잘 빼줬습니다. 골키퍼도 제쳐냈어요. 좋아요. 조동건 우선은 전방 투입. 그러나 동료가 없었습니다. 네, 전방 김도형 그대로 슛. 지금은 사실 주춤주춤했기 때문에 정규진 골키퍼가 준비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여기 네. 측면에서 볼을 잘 소유했고요. 공간을 찾아 나가면서 한번 이렇게 속이고 난 이후에 슈팅. 손끝으로 겨우 걷어내고 있는 정규진 골키퍼예요. 그렇습니다. 화성의 팀 내부적으로도 조심을 해야겠고요. 그렇죠. 지금 잘 이어졌습니다. 좋아요. 잘 접었고 컷백. 잘 흘려줬는데 찰 듯 말 듯 안쪽 투입. 돌면서 슛! 정면! 김영욱이 도는 것까진 좋았거든요. 그렇죠. 일단 오른쪽 측면으로 슈팅하기에는 약간 아쉬운 상황이었어요. 네. 송경환의 패스가 정확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저기서 이제 김재민 선수가 바로 들어오면서 슈팅을 할 수 있고 네. 화성은 후방에서의 빌드업 이후에 앞쪽으로의 이제 역습 과정을 좀 많이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좋아요. 공다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장면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네. 여기서 이제 김재민 선수가 이제 공간을 굉장히 잘 보고 패스가 들어갔는데 네. 여기서 퍼스트 터치가 조금 더 앞쪽으로 가게 됐다면은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었겠지만 이번이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김도형 올려줬고요. 맞지 않고 그대로 흘러나갔습니다. 심재혁 선수 유니폼 깔맞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상대 선수와도 저렇게 또 인사를 나누는 모습. 확실히 일단 화성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 있는 투톱 선수 심재혁과 조동건 선수가 네. 일단은 공중볼의 싸움에서는 거의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황진산 접어놓고 오른발 슛! 선제골 화성FC 황진산의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일단 왼발로 슈팅하는 척 하면서 일단 앞쪽에 있던 수비수를 한번 따돌렸고 네. 그 이후에 믿기지 않는 오른발 슈팅이 나오면서 득점을 만들어냈거든요. 정말 빨랫줄 같은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네. 대단합니다. 전반전에 이미 중거리 슈팅을 한번 예열을 했었던 황진산 선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중거리 슈팅 앞쪽에 공간이 나왔을 땐 놓치지 않고 득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확실히 이제 굉장히 또 컨디션이 좋은 황진산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슈팅이 한 차례 나왔는데 사실 이 슈팅이 설마 들어갈까 했습니다. 네, 저도 네. 제 슈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골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사실 또 속항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또 자세도 약간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네. 네, 이 장면에서 이제 왼발로 슈팅하는 척 한번 하다가 접어놓고 네, 그렇죠. 약간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원스텝으로 슈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 있는 슈팅이 되기 좀 어려운 자세였는데 역시나 발목 힘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홈팀 화성FC가 확실히 안방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띄워줬습니다. 헤딩! 어허. 지금은 힘이 실리지 않았고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수비수들 사이에서 리턴 패스. 지금 넘어졌는데 열렸어요. 그대로 박성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화성 선수들은 조진 선수 핸드볼이 아니냐라는 어필을 살짝 했던 것으로 네. 보이고요. 하지만 경기는 그대로 진행. 박성민 선수가 굉장히 또 각을 잘 좁혀 공다휘 뒤쪽으로 올려줍니다. 그대로 정면. 자, 오늘 박성민을 뚫기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도 박성민 선수의 정면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황진산이 터뜨린 선제골로 홈팀 화성FC가 1대0으로 앞선 채 마무리됐고요. 네, 굉장히 또 치열한 경기, 뭐 창과방패의 경기라고 볼 수 있었는데 화성 입장에서도 굉장히 또 네, 후반전에도 역시나 이제 투톱으로 경기를 운영하게 될 것처럼 보이는 경주예요. 그렇습니다. 양팀이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왼쪽이 경주 한수원, 오른쪽이 화성FC입니다. 중앙으로 서동현. 김영남이 여러 명 달고 들어가다 실점했습니다. 낮은 크로스! 동점골 경주 한수원 스코일디. 네, 후반전 굉장히 이른 시간에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경주인데 네. 아, 왼쪽 측면에서 서동현 선수가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잘 파고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이후에 낮은 크로스 반대편에 조우진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앞쪽에 좀 잘라내야 했었던 화성 박재환 선수가 실수로 이제 자책골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화성 FC는 홈에서의 무실점 기록이 빠르게 깨졌네요. 그렇죠. 후반전에 이제 또 경주의 득점이 나오면서 일단 뭐 화성 입장에서는 낮은 크로스가 굉장히 낮고 빠른 속도로 이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자책골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패스가 너무 좋았고요. 그렇죠. 네, 서동현 선수의 낮고 빠른 크로스. 네, 앞쪽에서 잘라내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이미 박성민 골키퍼를 통과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네, 박재현 선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경주 입장에서는 교체 들어오는 서동현이 또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서동현 선수가 뭐 득점자로 기록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득점 장면에 확실하게 관여를 해주고 그리고 좋은 움직임까지 그 전 장면에서 네. 뭐 풀타임을 계속해서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이렇게 이제 교체 투입되거나 혹은 선발로 출전하더라도 이제 좀 좋아요. 세컨볼 슈팅은 높게 떴습니다. 네. 서동현 선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확실히 팀의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바꿔줄 수 있는 좋은 선수입니다. 네. 그러면서 동점골에도 완벽한 기여를 해줬었고요. 그렇죠. 압박을 굉장히 좀 잘 가해줬었고요. 이번에 반대 전환. 잘 열어줬네. 좋아요. 손경환 달려갑니다. 손경환 그대로. 지금은 수비가 집중력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송경환 선수에게 연결을 보고 크로스를 시도를 했는데 그 크로스가 연결되지 못했던 게 경주 입장에선 굉장히 아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사실 뭐 이렇다는 활약을 뭐 크게 보여주는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살짝 띄워준 거. 지금은 사실 오픈 헤더 찬스였거든요. 그렇죠. 정태쿤 선수의 머리에 맞은 상황인데 사실 네. 그 전에 앞쪽에서 좀 잘라내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정태쿤 선수의 헤더까지 골문을 살짝 빗나갔네요. 그렇죠.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황진산의 실책서 플레이가 나왔고 경주 기회예요. 서동현! 지금도 정말 좋은 기회였거든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이제 침투해주는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서동현 선수 앞쪽에 이제 슈팅 공간이 나왔고요. 네. 여기서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한 명이 그러면서 슈팅까지. 네. 자세히 못 봤으면 골로 드러났던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K3가 최고. 네. 연결됐습니다. 좋아요. 박산 쪽 잘 돌아섰고요. 들어갑니다. 슈팅! 골! 역전골 경주 한수원 스코어 2대1. 여기서 서동현이 다시 한번 힘을 또 내줍니다. 네. 이 장면은 너무나도 서동현 선수의 개인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네. 네, 느린 그림으로 다시 보시면은 감탄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역전골이었어요. 그렇죠. 박스 안쪽에서 볼을 받은 이후에 상대 수비수들을 다 녹여내면서 그 멋진 공간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마지막 박성민 골키퍼까지 힘들이지 않은 톡 건드려주는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주네요. 정말 잘 들어갔고 이 패스가 좋았습니다. 한 번에 속여냈고요. 두 명 사이를 완벽하게 이겨내고 난 이후에 박성민 선수의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완전히 이제 슈팅으로 너무 좋은 슈팅이에요. 여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제 베테랑으로서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서동현 선수의 득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서동현에게 찔러준 선수 역시 교체 들어온 최우백이었어요. 그렇죠. 최우백 선수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역습 과정을 많이 가져갔던 상황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잘 열어줬는데 좋아요. 헤더! 지금은 모처럼 공격 기회를 맞이했던 조동건인데 그렇죠.
이번에 높게 떴습니다. 네, 박준태 선수가 볼을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자 조영진 선수가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줬거든요. 네. 그리고 왼발 크로스가 너무나도 빠르고 간결했고 그 이후에 조동건 선수의 헤더. 팀이 계속해서 골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키커는 심재혁. 붙여줬습니다. 뒤쪽으로. 아, 지금 넘어졌는데. 아하! 야, 지금도 혼전 상황 속에서 기습적인 슈팅이 들어갈 뻔했거든요. 그렇죠. 최영훈 선수의 슈팅이 골문을 살짝 넘어가고 말았는데 네. 일단 뭐 화성 선수들은 그 전 장면에서 파울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주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가까운 위치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페널티 변화가 이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최우백 잘 빼줬습니다. 공간 넓어요. 아, 오른쪽 좋아요. 조우진. 전방 연결! 네! 지금 골 붙였는데. 네, 일단은 서동현 선수의 오프사이드 파울이 선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서동현 선수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놓친 부분 그리고 조우진 선수를 저렇게 너무 편하게 크로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내준 부분은 화성 입장에선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아, 지금도 사실 박재환이 앞에서 마크를 하고는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또 네. 올려줬습니다. 치열한데요. 있어요! 심으려! 골! 심으려! 스코어 2대! 그렇죠. 일단은 높은 크로스를 시도를 했던 화성이고 거기서 이제 심우현 선수의 머리에 맞춰내면서 이제 세컨볼이 흘렀거든요. 네. 그 볼이 이제 다시 한번 발에 맞으면서 심우현 선수에게 연결됐고 심우현 선수가 놓치지 않고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응원의 댓글 화성 고고하자마자 바로 고고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바로 고고하면서 동점골이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남은 시간 두 팀 모두 다시 한번 승점 3점을 위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심우현 선수가 초반에 수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았는데 공격에서 하나 해주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 패스가 너무나도 잘 연결됐고 이게 대단합니다. 앞에 수비수 두 명과 골키퍼까지 녹여내면서 그대로 득점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공이 굴러가는 동안 심장이 쫄깃쫄깃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포스트를 맞고 들어가네요. 결국 골문 안쪽을 향하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심우현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 잘 열어줬고요. 이런 부분 맞췄어요. 서동현 선수도 마찬가지죠. 등지면서 돌아설 수 있나요? 아직 있습니다. 슛! 골! 서동현!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이곳을 K3리그. 이번에는 서동현 선수가 헤더로 떨어뜨려준 이후에 볼이 조금 정체된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흘렀던 볼 서동현 선수 이 장면을 또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시켜주네요. 정말 엄청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스코어 3대2. 네, 역시 지금 화성의 전방에 심우현이 있다면은 경주의 전방에는 서동현이 있었거든요. 네. 서동현이 다시 한번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해결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골 모두 사실 직접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여기서 네. 머리로 잘 떨어뜨려줬고 잘 지켜줬거든요. 끝까지 끝까지 잘 지켜주면서 슈팅까지 연결하진 못했지만 조우진이 끝까지 버텨줬고 저 공간을 보고 슈팅을 득점으로 만들어내네요. 정말 저 공간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상대 수비수들이 앞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였고 정말 진흙탕 속에서 득점을 꾸역꾸역 만들어냈습니다. 네. 화성도 좋았어요. 아직 있어요. 박스 안쪽 진입 띄워줬고 지금도 사실 들어갈 뻔했는 선수가 이제 두 개의 득점과 한 개의 자책골을 유도해내면서